What is it that you say all the time these days? That I miss the days before COVID-19? We used to take classes together in classrooms and would often go for a meal together afterwards. We would also go out to play games or sing karaoke after completing our assignments. I really miss those normal days. We now realize how precious those days were, when we thought our daily lives were ordinary. Nostalgic for normalcy? Well, it's in our hands.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명을 넘김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가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천발 KTX 직결사업공사를 12월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퇴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확진자는 논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I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확진자는 캠퍼스 내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접촉자의 신변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만큼 학우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차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행 통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사전 방역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현재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격상함에 따라 3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수도권을 기준으로 9개월 만에 대유행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유행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했고 현재 확산세에 맞는 대응책을 내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1, 1.5,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사우나,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검토해 통제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평균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러한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런 시기인 만큼 시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항상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에 더욱더 철저해야 합니다. 연수구가 송조 국제도시에 중앙도서관 설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에서는 국제설계 공모전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완공 시 기대되는 도서관의 역할과 개선점에 대해 박준하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25일 송도 국제도시의 중앙도서관 건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설계의 국제적 감각에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송도 지역 내 구립도서관은 규모가 크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송도 국제도시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수구는 새롭게 건립되는 도서관을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이 송도의 랜드마크가 되어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BS 박준하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오는 12월 세계정거장을 KTX 열차로 직결 운행하는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경부선 구간과 호남선 구간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희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인천 송도역에서 곧바로 부산과 목포를 갈 수 있는 인천발 KTX 직결 사업 공사가 오는 12월 시작됩니다. 지난 11월 25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2월 인천 송도역과 안산초 지역 그리고 화선 어촌역 등 3개 정거장을 KTX 열차로 직결 운행하는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X 직결 사업에는 어촌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6.3km의 연결선을 신설하는 공사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의하면 사업비는 총 4,238억 원으로 올해 12월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착공될 예정이며 2024년 12월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개통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인천시민은 다른 시와 도를 가지 않아도 송도역에서 부산역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구간과 송도역에서 목포역으로 이어지는 호남선 구간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 안산, 화성 지역에 KTX 열차를 직결 운행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BS 이서희입니다. 지난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태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조한 임금이 태업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자세한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인해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 큰 역에서 일반 열차 14편이 최대 1시간 4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 준법투쟁으로 교대 근무제 도입과 임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운행 중지 열차가 늘어나 경부선과 장항선, 그리고 호남선과 관광열차를 각각 4대씩 운행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동대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무궁화호는 이번 달 2일까지 운행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철도는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비상대기 열차와 인력지원을 동원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지연 열차에 대한 환불이나 취소, 변경 수수료는 면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철도는 태업 기간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모바일 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루빨리 노사 갈등이 해결돼 모든 사람들이 열차 이용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BS 김사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겨울 축제와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취소된 축제 예산을 재난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는 등 축제 빈자리를 채울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혜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 축제와 새해 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취소된 축제 예산을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등 축제 빈자리를 채울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 평창군은 2021년 대관령 눈꽃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지역 대표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들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주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처럼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올겨울 축제를 즐기기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정혜원입니다. 종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하셨던 만큼 학생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박지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우.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립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밥도 같이 먹으러 갔었죠. 과제가 끝나면 친구들과 게임하러 나갈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을 가던 그런 일상이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라고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그리우신가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